안녕하세요, 미디어웨이고요. 먼저 한겨레 유성수 변호사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오늘 다른 이유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성 부동산과 진자님은 변호사였는데 유성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모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모인 이유는 조선일보에 어떤 파티의 예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신뢰와 또 그리고 또 조선일보가 실제 우리 자유 우파 국민들의 진정한 가치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그동안 확실하게 대변해주시고 자유대한민국의 가치전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소할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도 부정선거, 사기도 부정선거라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해서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법령상의 아무런 근거 없이 투표를 넣었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특별사전투표소에 관계되는 서류들을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인계하지 않고 몰래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우 보물상에서 은폐하여 폐기하려다가 여기 계신 시민들의 힘으로 그 폐기하려던 투표 문서가 발견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고 선거부여소송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조선일보 관계자 여러분들 부정선거라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부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어떠한 그 결론에 동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하기 위해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부여소송의 제기는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선거나 아니면 이러한 의혹들을 갖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실질간 돈을 모아서 또 우리 또 어떠한 단체나 앞장서 주시는 변호사분들께서 앞장서 주셔서 국민들의 희생하에서 선거부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실제 선거부여소송은 이미 선거부여소송 제도 기한이 5월 10월까지 140여 건 정도가 이미 대법원에 선거부여소송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선거부여소송은 초 제기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판결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의 취지는 선거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적으로 다투는 것이 국가의 어떠한 일을 행안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빠른 결론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법률상 공직선거법상 등 강행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선거부여소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거표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거표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지금 선거부여소송이 제기된지 벌써 두 달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대거표를 진행해도 실제로 6월 안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6개월 안에 선거부여소송이 끝날 수 있는지 그 자체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지금 선거부여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제기한 그 증거보전에 대한 특정 또한 모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증거들을 언제든지 적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사실은 충격적이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발급된 투표 용지를 은폐하고 있다가
시의 고문상에 몰래 토요일날 버리다가 우리 시민들께서 쫓아가서 확인해서 이 은폐 사실을 적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라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아서도 그렇습니다. 부정선거를 제기,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관련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재판적 후보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은 우리 원고들 그리고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분들께서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아직까지 재검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재검표를 실시하지 않은 선거무효소송, 후보자가 제기한, 정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재검표를 실시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걸렸던 것은 초제기일로부터 108일이 지나서 재검표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은 이미 그 날짜를 보고했습니다. 역대 가장 오래 걸린 선거무효소송이 대선으로 확진된 그러한 사실이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왜 재검표를 서둘러야 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는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키지 못하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를 자행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환자 확진자들을 위한 투표소라는 명목으로 법령상 읍면동에 하나만 설치되게 되어 있는 투표소를 불법적으로 사전 투표 시에 불과 3일 전을 앞두고서는 그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파견해서 투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투표소에서 나온 이번에 택결에서 발견된 투표 용지는 그 투표소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인력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선거의 당사자에 불과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리고 또 선거의 공정을 책임져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증거사례들을 은폐하고 불법적인 사전투표소를 설치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적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미 두 번의 공식적인 해명자료가 나왔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관계되는 반론 보도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에 관련된 반대 의견조차도 두 번에 걸쳐서 공식적인 해명자료로 나온 상황입니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자유우파의 가치를 대변하기 때문에 존경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자유우파의 가치를 대변한다는 것은 자유우파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직접한 가치 그리고 또 헌법상 소홀해야 하는 가치를 대변해 왔고 국민들의 목소리 그와 관련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성실하게 대변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선거 무효소송에 있어서 그리고 또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선거관리에 있어서 이 사실을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해 주시는 질문이 선거 무효소송에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고 또 조선일보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자유국민의 가치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은 정말로 막심한 시점이 온 것입니다. 이곳 말고 호소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번 우리가 사회적 부정 선거에 반영하여 짧은 영상으로 분들이 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해 주신 분입니다. 아실리아 TV의 조치원님의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국민들이 부정 선거를 의심할 때 제가 감사하게도 부정 선거를 가장 먼저 유튜브로 사장이가 아실리아 TV 조슈아라고 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조선일보 사옥에 앞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나온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조선일보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조선일보가 올해도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우파 전문지로
조선일보가 우리도 북한이 된다. 조선일보는요, 일제 치하의 시대에서 국민운동가를 지지를 했었고, 또 이승만 정권이 출범할 때도 이승만 정권을 아주 든든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네, 박정희 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 때도 박정희 정권 때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또 대통령을 강하게 또 비판도 하면서 중립을 지키면서 올바른 우파의 길로 항상 인도해줬던 그런 동료들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조선일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선거는 여러 기자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통계만 알더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너무 큰, 너무 대형의 큰 조작을 해버린 것이 이번 4.15 부정선거의 핵심입니다. 사전선거에서 대량의 조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의 통계학자들이 너무나도 좀 한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량 조작을 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그 실제로 어떻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물 투표제가 유출된 것을 비롯해서 실물 증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제대로 된 해명과 대처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뒤에 지금 조금 서 계신 분들, 기자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 기자님들은 특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자님들은 항상 특종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건 특종입니다. 특종은 특종인데 어떤 특종이냐면 대한민국 역사상 전후 후무한 엄청난 대량의 선거 조작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21세기에 조작 선거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컴퓨터와 최신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21세기에나 있을 만한 놀라운 최첨단 부정선거를 지금 해버린 것입니다. 이거 특종 안 잡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특종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이 올바른 선거를 깨끗이 치를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게 되고 대한민국이 이 부정부패를 덮고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전무후무한 특종에다가 이 기사를 내보내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특종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TV조선 이렇게 빨리 나서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도 일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사정이 어려워서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 해보십시오.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시대의 사기범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이 사기범을 고소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이 사람 신고하면 내가 갖고 있는 채무도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 이 문정권에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지금 책이 잡혀가지고 소리를 못 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우파의 입장에서 그 정신의 입장에서 많은 좋은 어떤 우리 우파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많은 기사들 열심히 내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조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걸 열지 않으면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00년의 조선일보 역사에서 내가 절반은 내가 부족했다. 우리 집이 50년 동안
할아버지 때부터 조선일보를 구독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왜 유정숙 거를 파헤치지 않느냐, 기사를 내보내지 않느냐, 정말 절도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는 가정하에 수많은 증거가 다 나왔고 기사를 다 내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기사를 내보내면 우리나라 살리고 우리나라를 깨끗한 나라 만들고 올바른 정의가 중요하는 그런 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전환점에 대전환점의 그 핵심에 조선일보, 우리 민족 공론지인 조선일보가 그 기사를 제일 먼저 내보내기를 반드시 저는 소망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소망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 부정선거 기사를 내보낸다 동시에 정권까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 확실히 자신감을 가지고 기사를 부정선거의 기사를 파헤쳐주시고 지금 언론에서 해야 될 일, 검찰에서 해야 될 일을 일반 시민들이 자영업을 하고 회사원을 퇴사를 다니고 다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따내가지고 여기 서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어려운 걸 정당하지 마시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고 일제치하에서도 정권이 계속 바뀔 때도 항상 든든한 우파의 정론을 정론지 역할을 했던 조선일보가 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또 다시 한번 거듭나는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일간지로서의 그 역할을 다시 빛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구원 작성합니다. 조선일보 힘내라! 조선일보는 눈치를 보지 마라! 네, 감사합니다.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조선일보를 들고 4.15 부정선거 기사와 사실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커피 마시면서 한번 저희들 얘기를 잠시 들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4.15 부정선거에 침묵하지 말고 그 진실을 파헤치길 바랍니다. 조선일보는 그 이름을 가지는 상징성이 남다른 신문입니다. 작년은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이었습니다. 일제의 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6.25전쟁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을 함께 해놓은 조선일보라는 이런 역사가 가지는 무게감을 이곳 조선일보 조선일보의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신입사원까지 너무나 잘 아시리라 여깁니다. 현실은 좌우 진영에서 항상 멀매를 맞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사들이 정권과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나라의 대한돈의 높이에 대한민국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국가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그리고 2017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의혹만을 양산해내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책 보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에 큰 결단이 있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 역사적인 오점이 탄핵에 대해 조선일보도 책임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권을 3년간 겪어보니 어떠하십니까? 과연 그의 말처럼 길에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습니까? 아니면 거의 약속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나라를 보여준 것에 대해 마냥 감탄하고 계십니까? 이 얘기를 듣고 계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토록 무능하고 파렴치한 정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로지 북한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국민을 희망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이번 4월 15일 길어진 21대 총선이었습니다. 총선이 끝난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이근형 전략기획 위원장 4월 16일자 페이스북에 올린 캡처 화면 사전 투표 도전장을 입력한 것을 시작으로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맞대 모양의 기호인 바코드를 제사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드가 진일보 바코드라며 빡빡 우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맞대 모양의 기호를 그냥 기호로 바꾸려 시켰다가 법안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집권 여당인 그들도 막대 모양이라는 그 단어가 가진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소위 빼박 증거들이 넘쳐나고 그 증거들을 기반으로 100여 건이 넘는 고발과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통상 6월 말에 논결증이 나는 재검표가 지금까지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언론사 입장에서 회사의 운영이라는 중요한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언론사라는 존재 의미를 언론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도저 선거를 자인하는 자들의 인내에 맞는 언론인이 되고자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냉사 나는 4.15 선거를 치른 후 70여 년간 합의하며 진행했던 국회의 룰은 온데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상식받을 법제정 의미로 붙이는 도덕의 행태를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마냥 침묵하시겠습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함을 바탕한 언론 윤리와 진실을 보도라는 언론인 본래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우리들은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법이 만든 공직선거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차한 정량과 적극적인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신속한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언론인의 역할을, 언론인이 지켜야 할 사명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정의를 외면하지 않는,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언론인을 보고 싶습니다. 불의에 대항하며 정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리는 언론인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최보식 손님 기사처럼 인터뷰 형식도 좋습니다.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직시하도록 21대 총선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젊은 기자들이 열심히 사실을 확인하여 기사화를 하려 할 때 계속해서 자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4.15 보정선거에는 젊은 변호사들이 앞장섰습니다. 아직 분열을 먹여야 하는 아이를 둔 변호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이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불의에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누구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로운 길에 언론인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불의의 쉽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언론인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자유분쟁 체제 안에서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가족이, 내 이웃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내 아이가 오늘 시험은 잘 봤는지, 나가서 싸우지는 않았는지, 가족의 얼굴을 살피며 이번 달 대출금 이자를 걱정하면서도 오랜만에 회식을 해볼까 하는 소소한 일상을 행복으로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곳 조선일보 앞에 섰겠습니까? 우리의 이 미약한 힘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나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이곳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계열사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감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언론인이 되셨습니까? 2020년 8월 6일 자유바람 자유대한 홍단 청년포로 기자 한병 다신갈TV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저희들의 이 안전한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신 남대문 경찰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조선일보 경호 업무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집회를, 이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좌우를 떠나서 저희들은 대한민국 법이 정한 그 범위 안에서 이 나라가 돌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훌륭하신 문재인 대통령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까지 모두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들이 침묵하고 있는지, 왜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지 조선일보 기자 여러분들과 조선일보 경영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중앙일보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앞까지 여러분들은 걸어가십시오. 자, 오늘 함께 기자회견에 동참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권을 제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4.15 부정선거 보도하라! 자, 제가 민족주의 정경인데요. 그래서 구호가 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익숙하지 않은 구호는 유승수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 주실 겁니다. 마이크가 되시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 대상하고 보도에 주십시오. 이렇게 대상 3번 해주신 카메라 파이가 에러나 뒤를 한번 돌아보고 하겠습니다. 파이로 부정선거 조선일보는 보도에 주십시오.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로 부정선거 조선일보는 보도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관리 증거인멸 보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앞에 집회는 마쳤고요. 중앙일보 앞으로 갈 텐데요. 좀 빡시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애국가 끝나고 한번 빡시게 한번 네,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4.15 부정선거 보도하라! 그리고 저희들은 다음주에 다시 인사진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중앙일보로 또 이동을 바로 시작했습니다.